인자코 지난 이야기. 이럴 수가, 벌써 시작됐군. 녀석들이 올라갔다. 닌자들을 보호해라. 이거부터 해킹하자. 곧 찾을 거야. 자유다. 제 32화 암호명 아큐러스. 저기 있대. 더 이상 나 혼자서는 무리야. 나한테 골드 파워가 있는 한 녀석들은 계속 날 노릴 거니까. 지금 이 순간부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야. 그래! 물론이지. 그럼 해볼까? 이게 내면의 힘이야. 원래 우리한테 있던 거지. 물론이다! 야,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하지, 아? 이 형님이나 보고 말해라. 나도 좀 봐. 철없는 것들. 골드 파워를 다 같이 나누면 혼란에 빠져. 하지만 로이드의 결정이니 따라줘야지. 애들은 저래서 위험해.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문제 없는데. 아이들도 위험을 직접 겪어야 자신의 능력을 알지. 로이드를 믿어봐, 형. 파이터와 보그 박사도 곧 찾을 거야. 이 일만 끝나면 우리도 쉬자고. 우린 닌자고를 지켜야 해. 편하게 쉰다는 건 우리에겐 사치지. 파이터, 부하들이 슬슬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오버로드님의 계획이라면서 왜 그분은 안 보이는 거죠? 오버로드는 피곤해서 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릴 이용하려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속였다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요. 노바로드는 곧 나타날 것이다. 언제인지는 비밀이지만. 그리고 잊었나 본데 나한테 대들면 널 봄에 태버릴 수도 있어. 닌드로이드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그대가 사라진 줄 알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꼴을 보여줄 수는 없지. 닌자들이 날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약해 빠지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곧 다시 강해질 테니까. 우리에겐 아트러스 계획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그 아트러스 계획이란 거 그거 좀... 그것이 내가 골드마스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로이드가 골드파워를 이미 친구들과 나눠 가졌다더군. 이제 그 녀석만 잡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 뭐 좀 찾은 게 있니? 아직은 파이토나 보그 박사의 위치가 잡히지 않아. 하지만은 닌자들이 사방을 다 뒤지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여기엔 닌드로이드가 온 흔적이 없어요. 로이드, 거기 간 김에 빙하지대도 한번 둘러봐줄 수 있겠느냐? 그러죠. 이젠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수색 정도는 가능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아큐러스 작전? 이틀 전 잔과 픽셀이 찾아낸 암호 메시지야.
녀석들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 같더군. 내가 암호를 본 것 같은데요? 당근컵? 중세기사? 중세기사라니 뭘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죠. 계속해봐요. 이번 건 아닌 것 같군. 악티어나스라. 오래전에 저 이름을 가진 뱀부족 장군을 만난 것 같은데. 맞아. 그랬지 형. 녀석들은 별에다가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 그게 이번 일과 관계가 있을까? 경고음이군. 무슨 일이지? 우리 추적 프로그램에 누군가가 잡혔습니다. 크립터군. 녀석들이 보그 박사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큰일인데. 트럭들이 어디로 가는지 위치부터 파악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을 불러라. 무섭냐고? 장난해! 내 사전에는 무서우면 단어는 없어! 브리츠 도니건이 나오는 영화가 짱이야! 우주여행하는 사무라이? 말이 돼? 이거 대본이 엉망인데? 거기! 좀 조용히 해! 그만해! 너희가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 중 한 명을 못 고르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얌전히 좀 있을래? 계속 시끄럽게 할 거야? 조용히 영화 좀 보자! 영화관 안에서는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그렇지. 미안해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다음으로 가까운 건 카이예요. X1 닌자 차저를 탔으니까 트럭을 금방 찾을 거예요. 좋아. 근데 들키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자가 제일 맵다고요? 에이, 불맛이 나야죠. 여러분은 지금 닌자고의 오후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점심 드셨나요? 힘찬 오후 되세요. 밖에 저 차 그쪽 거예요? 진짜 멋지네요. 아, 저거 말이에요? 뭐, X1 닌자 차절한 거예요? 제가 사실 비밀 요원이거든요. 오, 이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쩌나? 어때요? 한번 타볼래요? 진짜 신나거든요. 카이, 카이 응답해. 지금은 안 돼, 픽셀. 픽셀이 누구예요?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야? 아, 그러게, 조금만 참지. 크립터 장군과 닌드로이드 호송 차량이 서쪽으로 가고 있어. 크립터? 녀석들을 따라가. 들키면 안 돼? 난 닌자야. 미행은 내 전문이라고. 농담 아니야, 카이. 형수처럼 덜렁대다가 이번 일 망치면 안 된다. 아유, 잔소리. 내가 언제 덜렁댔다고 그래? 카이! 내 말 듣고 가! 갑자기 왜 이래? 지금부터는 내가 원격 조종을 할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 그랬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얼마나 가야 돼? 앞으로 3분 후면 트럭이 보일 거야. 그렇다면 2분 후로 줄여봐. 애들이 또 말을 안 듣는군. 믿고 기다려봐, 형. 산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카이, 여기서부터는 네가 맡아. 그러지 뭐. 명심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어디로 갔는지만 알아내면 돼. 싫은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무슨 꽁꽁인지 알아내야지. 조심해. 앞 좀 잘 보고 달려, 카이. 차 성능 좀 알아본 거야. 생각보다 핸들이 확확 돌아가네. 그 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그래? 흠집 하나라도 내면 큰일 날 줄 알아? 알았어. 근데 무슨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해? 어? 저건 또 뭐야? 누가 따라붙었고 따돌리? 알겠습니다. 이런.
않았겠어. 야, 나도 잘하고 있었다고. 잘하기는. 어, 뭐 하는 거야? 비행은 실패한 것 같으니까 트럭이 직접 태워줄게. 녀석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 하, 거봐, 내 계획이 더 낫다니까. 너 쫓아오게 막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좀 있으면 트럭을 따라잡을 거야. 앞으로 가긴 힘들겠어. 꽉 잡아. 뭐 하려고? 잘 봐. 야, 뭐 하는 건데? 선글라스를 써. 지금부터 통신은 선글라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아, 알았어. 이제부턴 나한테 맡겨. 불맛이나 봐라. 너도 맞아야지. 이런 닌자 고! 픽셀, 알고 봤더니 이거 제트기 연료 탱크야. 근데 어쩌냐, 내가 불을 붙였네.